충청북도 영동. 귀농 4년차 동준 씨 부부의 포도 농장은 이제 막 시작된 샤인머스켓 수확으로 온종일 분주합니다. 그리고 아래 박힌 거 빼주고 이런 식으로. 아! 아! 500원 떨어졌네. 500원 떨어졌어. 아우 허리야. 아휴, 이쪽부터. 오빠, 아, 아하. 이거 머리. 아, 뭐야 이게? 나 이제 나. 좋았어. 야, 물고기가 많이 안 잡힌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잡혔으려나 여기. 야, 빨리 너. 휴식 시간에도 열심인 영준 씨.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거기, 거기까지 하면 어떡해. 됐어, 됐어. 근방에서 부모님도 포도 농사를 짓고 계셔 짬짬이 가서 일을 돕습니다. 아이고, 아 힘들어. 아이고 더워서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배짱이 아버님. 동준 씨 부부의 새콤달콤한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충북 영동은 당도 높은 포도의 주산지로 유명한데요. 동준 씨 부부는 영동의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 주변에 집을 짓고 샤인머스켓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쪽부터 탈게. 조심해. 주겠다고. 샤인머스켓은 당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지 않아 일일이 당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현미야 이거 당도 괜찮네. 모양도 이쁘고. 이거 따. 아, 지금 첫 수확이라서 아무래도 안 익은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당도계로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따야지 익은 게 있지 않을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고 따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먹어봐. 익었어? 응. 잡아. 달아, 달아. 그런데 아내가 뭔가를 확인합니다. 아이고, 여기도 있네 또. 포도가 커지면서 살짝 이렇게 틈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터지면서. 그 사이를 뜯어먹는다. 엄청 크죠? 또 맛있는 것만 쪼아 먹어요, 이렇게. 동준 씨는 총 3,800평의 하우스에서 샤인머스켓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과육도 크고 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이라 요즘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이거. 3년 전 샤인머스켓 나무를 심은 후 작년부터 수확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이 올해 첫 수확입니다. 이제 가자. 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나와봐, 나와봐.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멀리 가야 된다고, 임미야. 나와봐. 요거. 동준 씨의 샤인머스켓 하우스는 총 21개. 지금부터 10월까지 수확이 이어집니다. 아우 허리야. 아휴, 이쪽부터.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하우스에서 움직이는 건 180cm가 넘는 장신 동준 씨에겐 꽤 힘든 일입니다. 농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가요? 저 지금 4년째입니다. 원래는 뭐 하셨어요? 저 동대문에서 와이프랑 같이 여성복 옷장사 하다가 이제 귀농하게 된 거죠. 5년 전에. 그리고 4년 전부터 이게 샤인머스켓이 조금 수익도 괜찮고 해서 이걸로 직업을 전향을 했습니다. 끝났다 가자, 임야. 아. 하우스마다 모두 수확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 수확한 하우스는 가온하우스로 온도를 높여 수확 시기를 당긴 곳입니다. 수확 시기를 당기면 가격도 잘 받을 수 있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준 씨네 농장은 일하기 편한 구조로 하우스와 작업장이 모두 근거리에 있습니다. 수확 후엔 바로 포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 700g에서 800g 정도 두 송이를 담아서 1.5kg 해가지고 한 박스로 나가고 있어요. 포장할 때 주의할 것이 있나요? 알이 안 떨어지게 너무 세게 하지 않게 적당하게. 1.5kg에 가장 가까운 두 개의 포도에 자동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이걸로 잡고, 잡고, 내서 한 송이. 아 이게 알이 크네. 아 근데 이게 너무 안 들어가는데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송이가 안 들어가서. 아 이걸 담을 길이 없네. 이게 어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가루로 담으면 되고. 포도 송이가 커 포장이 쉽지 않습니다. 더 이쁘게 담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오빠 외국 사람인 줄 알 것 같아. 아, 그럴까? 커스형이 아주 그냥 오빠의 트레이드마크야, 트레이드마크. 왜 기르니 수염을? 와이프가 기른 게 훨씬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깎고 집에 가면은 많이 싫어하던데. 맞지? 기르는 게 더 낫다며? 저번에는 한번 이렇게 싹 밀고 왔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또 자꾸 수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되게 밋밋해. 이게 여기 살이 뭉탱이로 있는 느낌. 에이 왜 그래. 오빠도 이렇게 있다가 없으면 어색하지 않아? 약간 이게. 아 그럼 어색하지. 어, 약간 옷 같은 존재. 옷을 그치. 벗은 느낌. 그럴 것 같아. 아 지금 시작이라 이 정도인데 오빠 우리 한참 바쁠 때 막 야간 작업하느냐고 12시까지. 맞아. 이제 시작이네 시작. 포도밭이 우리 집 통장이에요. 포도 한 송이에 만 원. 이제 밭에 있는 통장이 비어가면 여기 이제 실제 통장에는 이렇게 쌓여가니까 또 그건 또 그거대로 기분이 좋고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요. 날 보고 있으면 행복하진 않고 돈 되는 샤인만 보면 행복한 거야? 둘 다 행복하다고.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또 거짓말을 못해야지. 리액션이 안 나와. 한 시간 정도 걸려 포장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개. 아휴 이제 첫 스타트구만. 으쌰.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게 열매가 아주 크고 모형도 잘 나왔습니다. 오늘 수확한 샤인머스켓은 총 72kg, 1.5kg 박스 48개 분량입니다. 됐어. 잘 가. 이제 출하만 남았습니다. 아 뜨거. 긴 바지를 입었어야지. 아차 출발해볼까. 포장 작업을 끝내고 부부가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그래도 이거 100만 원짜리 차 사가지고 아 진짜 유용하게 쓰는 거라니까. 근데 올해 이제 많이 해가지고 새 걸로 하나 사야 돼. 탑차. 나도 하나 차가 있어야 되는데. 살 게 엄청 많네. 그러니까. 탑차도 사야 되지. 집도 사야 되지. 집도 해야 되지. 집도 새 집도 줘야 되지. 차도 사드려야 되지. 또 뭐 있냐? 우리 차도 사야 되지. 아, 넌 건물도 산다. 난 건물도 사야 되지. 도착한 곳은 부모님의 포도 농장. 이제 엄마 아빠 거 좀 도와주러 한번 가보자고. 어디 계셔? 아 저기 계시네. 많이 쌌어요? 포도가 이거 무엇도 못 커서. 엄마 아침에 어디 있어? 박스 안에 있어. 네. 박스에 찾아봐. 됐고.
이거 묶어줘. 아니다, 이거 앞으로 하면 되는 거네. 이제부터. 그래도 여기는 좀 시원하네. 잠깐 짬이나 부모님의 농장에 포도종이 싸는 일을 도우러 왔습니다. 비나 이런 게 맞으면은 조금 뭐 반질반질해지고 색깔이 안 좋아요. 근데 공기를 싸면은 포도가 색깔이 좋죠. 캠벨 포도는 8월 중순부터 20일 정도 수확을 하는데요. 보통 수확 두 달 전쯤 이렇게 봉지를 씌우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나무가 몇 년이나 됐죠, 엄마? 이거? 20년이 틀린 것 같은데. 30년 됐지요? 아, 30년이요? 아. 이 나무만 30년 농사를 졌고 이 나무만 됐어? 20년이 넘었어. 아, 진짜? 아드님이 아버님 보고 영향을 받은 건가요? 모르죠, 뭐. 그거 알 수가 있어. 동대문 시장에서 여성복 도매를 하던 동준 씨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지만 밤낮이 바뀐 생활로 아이들과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어 고민을 하다 귀농했습니다. 그리고 샤인머스켓 품종에 도전. 지금은 행복하게 귀농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다행히 이곳 영동에서 35년 전부터 포도 농사를 지으시던 부모님이 계셔서 도움을 많이 받아 시행착오를 줄였습니다. 아이고, 아이 힘들어. 아이고 더워서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에헤, 시원하네. 엄마, 엄마. 어? 아빠는 벌써 누웠어, 누웠어. 배짱이 아버님. 한 30초? 딱 누우시면 30초면 잠 주무시다가 딱 정확하게 10분 뒤 깨십니다. 많이는 안 주무세요. 또 바로 일하시고. 점심에는 항상 그래도 20분 정도씩은 항상 주무셔야지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거뜬하게 기력을 찾으시니 낮잠은 아버지에게 피로회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바닥에서 판자 깔고 주무시고 막 이러길래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고 불편하고.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아빠가 저거 봐놓은 게 있어가지고 저걸로 주문 시켜드렸어. 푹 쉬고 또 푹 일하시라고. 한여름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는 건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우스 안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으니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우리 이거 싸고 오빠 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아서 아빠한테 도리뱅뱅 해달라고 그럴까? 시원하게 개울가 들어가면은 어우 괜찮지. 너무 덥다 근데. 어우. 갔다 올게요. 갔다 오겠습니다. 많이 잡아와. 네. 많이 잡을 수 있겠어? 많이 잡아봐야지. 야, 물에 안 빠지기만 해도 다행이다 야 너.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와, 그래도 물고기가 꽤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응원 많이 해, 김준이 알았어? 거기서 자, 이거 하는 거 봤지? 자, 잡아. 잡아. 아, 이거 잡아 그냥. 이렇게? 어, 잡아. 별다른 것도 없어. 너가 이쪽 현미야. 이쪽에 보면은 길 있거든. 글로 가면 돼. 아, 그래. 천천히 천천히 뜨면 안 돼. 뜨면 안 돼. 자. 그렇게 계속 가. 어, 여기 걸린다. 빨리 가. 앞으로 가. 더. 빨리 더 가. 더. 끌고 가. 끌어. 빨리 끌어. 빨리 끌어, 더 쭉 가, 빨리. 뭐해, 빨리 더 가. 됐어, 나. 좋았어. 야, 물고기가 많이 안 잡힌 것 같기도 하고. 과연 몇 마리 잡았을까? 잡았다.
얼마나 잡혔으려나 여기. 야 빨리 넣어. 어째 고기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많이는 안 잡혔네. 충혜 잡아봐. 아휴. 물고기. 이제 물고기 두 마리. 몇 마리 안 잡혔다 그지? 이래서 도리뱅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50마리 잡아야 되니까 10번을 해야 돼? 50마리 더 해야 돼. 꽉 잡아야지. 아, 이 50마리 잡아야 되나요? 네. 아니면 이제 장소를 조금 옮겨 볼까? 작전을 바꿔서 하자. 그래, 너가 저쪽으로 가 이제. 안 되겠어. 내가 더 많이 움직여야 되겠어. 잡아. 이번엔 좀 잡혀야 할 텐데 아 걱정이네요. 나 물 끝까지 가. 장마로 개울물이 많이 늘어 오늘은 물고기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거기 거기까지 하면 어떡해. 됐어 됐어. 쭉쭉쭉쭉쭉 쭉쭉쭉 나! 이번엔 좀 잡혔을까요? 어. 조금 더 잡혔다 야. 어, 하나, 둘, 셋, 네 마리. 네 마리. 야! 준이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준이 할아버지! 잡혔어? 이거 보여줘야지 할아버지한테. 일로 와봐. 물고기 좀 보세요. 헤엄치고 있어요. 준이가 많이 잡았네. 이거 다 누가 잡았어? 준이가 잡은 거라고? 아따야. 아빠 몇 마리 더 잡아야 돼요? 100마리는 잡아야 돼. 안 돼. 못 잡아 그거. 물고기가 없어. 없어. 요 밑에 있을 건데. 아 너무 깊, 너무 넓어. 너무 많아. 엄청 많아. 일로 와. 나 따라오면 돼. 심기일전하고 다시 그물을 당겨 봅니다. 뜨거 그거 꽉 잡아. 뜨거 그거 꽉 잡아. 아, 아 나 바보. 아, 나 빠졌잖아. 어머나. 준이야, 엄마 빠졌어. 엄마 어디 빠졌어? 왜? 아니 아까 그물 주술려다가. 아 맞네. 그물 주술려다가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그물 주술려고 하다가 빠졌네. 됐어. 우리 한 50마리 잡았으니까 이제 요리 해 먹으러 갈까? 어. 그래. 몇 마리 잡았는지 세려봐. 아우. 야 힘들다 야. 이것도 뭐 고기 잡는 것도. 준이 이거 봐봐. 여기 나 젖었잖아. 아빠 여기 아빠 여기 응. 뭐에 들어갔다. 어디 아빠가 저 위에 올라가서 빼줄게. 핫뜨 핫뜨 빠져. 아따. 잡아야지. 어 얼마나 잡았어? 물고기. 어디 보여드려야지. 봐봐. 보여드려야지. 여기 해주세요. 어 알았어. 얼마나 잡았어? 이 정도면 돼? 잡았냐? 헤이. 이 정도면 됐어? 뭐 있는 대로 해야지. 뭐 충분한 게 어딨어. 이제 요거 손질하겠습니다. 저는 요거 이제 두 마리 하면 두 마리 잡고 손질하고 이제 아니, 바로 준비해야지. 안 드셔보셨대. 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빠의 아, 또 덕분에 또 잡사든 잡사하지. 아빠가 요리 맛있게 해주면 돼 이제. 참 이쁘게 담아야지 또. 근데 예쁘게 안 해요. 이게 뭐 배우신 거예요? 배우긴 뭘 배워. 그냥 이제 하는 거지. 배울 게 뭐 있어 이거. 도리뱅뱅은 민물고기를 팬에 동그랗게 돌려 요리하는 음식입니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거 빙어보다는 피레미가 하는데 최고 맛있다는데 도리뱅뱅은.
먼저 물고기 기름에 튀겨줘야 합니다. 덮을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있다. 뚜껑 없어도 돼? 아, 이놈이 살아가지고 자꾸만 움직이네. 아, 냄새. 아, 냄새가 난다 이제. 아, 확실히. 이게 공을 들여야 돼, 이것도. 아, 근데 오늘 고기 잡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 고기가 없어. 됐어? 다 익은 거야? 어, 이제 한 번 더 튀겨야지. 아, 다 해서? 오, 안 흐트러져. 자주 해먹는 음식이라 이젠 요리 솜씨가 거의 선수급이십니다. 쓴 모양. 오, 됐어. 이제 좀 식어야 돼, 이제. 어, 식히고. 이제 식혀. 좀 식혀가지고 이제 2차 튀기는 거야. 한 번 튀기면 맛이 없어. 더 바삭해지는 거야. 뭐든지 튀기면 두 번 튀겨야 돼, 이렇게. 그냥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쓰네? 아, 그럼. 아, 이거 뭐 한 번 튀긴 건데. 오! 네. 기름 따라 다 뜬다. 그거. 잠깐 아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손이 많이 갑니다. 도와줘야지. 됐어? 그렇지. 기름 좀 있어도 되잖아. 이야, 안 탔네. 바삭하게 튀긴 생선 위에 매콤달콤한 고추장 양념을 올리고 타지 않게 한 번 더 살짝 졸여주면 완성입니다. 지대로다 진짜. 이것이 진정한 도리뱅뱅이지. 멀리서 포도 수확을 도와주러 오신 장모님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 어떤 맛인지. 어우, 궁금하다. 아주 바삭하니 잘하셨네. 바삭하니. 어때요? 괜찮아요? 어, 나도 먹어봐야 되겠다. 잘 됐는지. 아니, 나는. 완전 잘 됐어, 이번에. 잘 됐어? 응. 아, 정성을 많이. 고소하다. 고소가 필요하다는데. 맛있다. 가장 중요한 게 양념인데. 양념도 양념이지만, 이거 바삭하게, 이거. 아,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양념이 문제예요. 현미가 배워야 돼요. 그거는 좀 채무가 배우던지. 그러니까 양념은 너가 배우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와, 맛있다는데. 이게 생이 못 쓰고 있는 거. 우리 고기가 쫄깃쫄깃하다. 버섯 너무 많아. 버섯? 더 넣어. 버섯 많은데. 좋아해요, 버섯을. 안질안질하다야. 정구지도 인기가 좋네. 나 이거는 입 안 된 거요. 야, 아들 야, 뭐 그것도 못 먹이나? 이거 좀 잡숴봐. 이것도 끝내주네. 나요. 안 싸도는 괜히 또 나한테 그래. 엄청 웃기다가 거야. 아버지가 옆에서 야, 아들 그것도 못하냐? 막 그러고. 아들. 어, 아유.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이뻐라. 우리 캠벨로 만든 포도주. 샤인 마스켓을 넣어요! 예! 열심히 일하고 마시니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더 맛있어졌어. 뭐가? 와인이? 또 갖다 드려야지 또. 에헤, 이거 큰일 났네. 이쪽으로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이거 그 뒤로 해줄 수 없는 나랑. 어? 그래, 이리 와. 그 노래를 잘 부르네. 그래, 이거 해. 오늘 아침부터 일은 고됐지만 맛있는 음식과 가족이 함께하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저녁입니다.